어디 이제 좀 따서 식량을 좀 준비하려고 어디 나무 왔는데 가까이는 없고 나무를 타야만 있을 것 같고 손이 빠이게요. 손님, 저 위험한데 어떻게 어디다로 올라가셔야? 어디? 여기 바깥에 어디 없어요. 우리 이거 식량 해야 돼. 따야지. 이 나무가 많이도 나오지만 누가요? 실하다니까요. 우리 신선생 이런 거딸줄 모르니까 내가 해야 안 되겠어요? 에? 신선생, 예. 여기 많이 먹어볼래요? 아, 못 먹어요, 지금. 좀 듬뿍 넣어서 먹어야 되거든? 내가 이제 점심 지나고 배가 고픈데, 한번 먹어볼게요. 나무에서 직접 따서 먹으면 엄청 달콤해요. 다 좋아요. 손님, 오늘 그 꼬동 있잖아요. 배달해준다 해가지고요.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. 근데 꼬동이 와 이렇게 일찍 왔대. 아침 일찍 배달 왔네요. 가요. 예. 좀 짙은데, 예. 내가, 그 뭐야, 신선생 계곡 간 사이에 그 연락이 와가지고, 일단 놓고 가시라 그랬거든요. 그리고 조금 어제 약간 좀덜 못한 데가 있어요. 그것도 마주하고 그 노고동 풀어놓고 그래 오자고요. 조심해. 캄캄이 안 보여 앞이. 한치 앞이 안 보여. 가요. 뭐좀 마시지? 우산 안 갖고 왔네. 이 안개비예요. 괜찮아요. 나는 그냥 내가 일을 할게요. 나 우산 이 정도 비 괜찮아.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우산 쓰고. 안개비라, 안개비. 많이 알죠? 그분이 잘하긴 잘하더라. 박정민 씨인가? 아, 모내기 할때 착착 하는 게 수준이 다르더만.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손꼽장난 하는 거지. 똑대까지 좀씩 이러니까. 지금 한 아까 보니까 5시 반인가? 그 이분들은 도대체 몇 시에 움직이는 거예요? 모르지만 아주 그냥 건강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, 시부모님들. 하기사 녹고동이 우리가 1kg에 7,000원씩 해갖고 5kg 시켰더만, 신선생이. 35,000원인데도 배달을 해주네. 여기에다가 물을 대고 또 고동을 넣고 하는 경험들을 해보니까 어떠세요? 우리 신선생은 천진불이여. 내가 가만 보면.
꼬동이 왔거든요. 꼬동한테 일시키려고요. 이제 노래 지금 또 뿌리려고 합니다. 작년에도 그렇더라고요. 약간 삐뚤하더라고요. 네, 골고루 좀 이렇게 좀 저기 흙을 좀 했다가 내가 오늘 조금만 하면 돼요. 예, 그쪽으로 물을 좀 약간 빠져나가게 하면 되지요. 저쪽으로는. 그럼 이쪽에 있는 물도 봐, 어떻게 하고. 예. 다른 쪽에는 또 물이 받쳐야 되나? 아, 그래야 되나? 예. 이쪽에 물이 빠져나가게 하면은 고기가 차마 이쪽으로 또 흘러내. 옆으로 있잖아요. 예. 예.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. 한 보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. 어때 물이 뒤에는 하고 어떻게 됐어요? 물 어때요? 비가 좀 없더라고요. 아, 좀 내려놨고. 누가 오신다 그랬나 봐요. 그래갖고 신선생이 문도 막 청소하고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계곡에 길 닦고 또 사람이 거기 또 사용 안 하던 또 계곡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오솔길이 있는데 그걸 제가 그 전에 이제 호미로 만들었거든요, 그 길을.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 이쪽 위에서 올라가는 계곡 가는 길하고 그 밑에서 원두막에서 가는 계곡길이 두가 길이 달라요. 그래서 거기는 또 사용을 안 하면은 또 이렇게 숲이 없어지고. 네,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길을 닦고 신선생은 원두막 청소하고 그랬네요. 누가 오는지는 몰라요. 저는 아직 모르고. 앞전에 누가 이제 또 단식하러 온다니까 신선생 공부한다고 단식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못 왔거든요.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이 오고 오지 않는 것의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. 신선생님이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전화를 제가 안 받거든요. 개인적으로 전화를 와도 신선생한테 이런 사람이 오신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결정을 하니까 저한테는 어떤 그게 없어요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
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, 구르는 돌이 박핸돌을 뺀다, 이렇게 이야기하죠. 네.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. 제가 신선생 오시고, 단식을 하고, 그리고 생제식 갔다가, 그 다음에 이제는 과일식으로 하는 거. 그래서 일로 와보세요. 예. 서럽 미머리야. 그 아까 청소한다고. 예. 그거 보니까. 예. 뭐 누가 오기로 하신 거예요? 예. 누가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? 저기, 저희 그 구독자인데요. 저 경기도 성남에서요.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신다고 오늘. 어제 참 연락이 왔네요. 교통편은 어떻게 하고 오신대요? 아, 이제 그 고속버스 타고요. 이렇게 이제 진주에 와가지고요. 진주에서 다시 버스 갈아타고요. 하동터미널로 오면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마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후에 몇 시쯤 그럼 도착하시는가? 한 4시쯤으로 이렇게. 그동안 신선생님은 단식 한 잔 안 받고. 예. 조용히 있고 싶어 하고 막 그러더니. 예. 아무것도 유튜브도 하기 싫고 단식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. 예. 이번에는 어떻게 단식하시는 분을 받았어요? 이분은 미리 예약을 하신 분이라요. 한 몇 달 전에 그때 오려고 하다가. 아, 회사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. 휴가를 좀 내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요? 예. 왜 그럼 그런 일은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서 혼자 알고 있어요? 저도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. 이 사람 말에 기억하고 있어갖고 나한테 알려줄 일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예. 그러면 준비는 청소하고 잘 해놨죠? 예. 준비 다 했어요? 예. 그럼 우리는 터미널로 가면 되네, 모시러? 예. 근데 그분 단식하고 우리 먹는. 예. 거 갈밖에 없는데 그래도 드신다고 하던가요? 예, 우리 영상 뭐 다 봤으니까 알죠, 잘. 예. 아, 우리 영상 보신 분이라요? 예. 아, 우리 구독자분이시구나. 예. 그래요. 요즘 영상 좀 자주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늘 구독자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. 생각하고 있고요. 예. 신선생도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. 생각나고, 그래서 또, 아, 또, 궁금해 하실 때쯤 되면은 또, 승주가 또 알아서 이렇게 또 올리니까, 예. 예.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뭐, 한 일주일입니까, 그분이? 예. 일정이? 예. 예. 몸무게부터 달아야 되겠구만. 예. 예. 그래요. 물이 뭐 잘, 되고 있습니까? 예, 잘 되고 있네요. 뭐 물을 또 담아 뭐 넣었어요? 아니요. 아, 더 넣으면 안 돼. 예. 그리고 장마 때. 예. 거의 물이 많으면은. 예. 야들이 좀 지금 딱 적당한 거 같아요. 장마가 언제라 하던가요? 뭐 다음 주, 그러니까 한 7월 초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직 뭐 그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. 잘 자라고 있네요, 저는. 걱정 안 해도 돼요? 예. 풀은 뭐, 고통이 잘 메고 있고. 선생님. 예. 차에 그 뒤에 그 소파. 예. 그거를 떼가지고. 예. 오늘 오시는 거 불편하지 않을까? 오, 괜찮습니다, 이렇게. 신선생이 괜찮은 거지. 그 사람 괜찮단 말 한 거 아니잖아. 거기도 뭐, 원래 안 되니까요. 내가 뒤에 앉을까 그냥? 뭐, 예, 편한 데 마셔요. 신선생보다 혹시 나이가 뭐 동생이라 하더나? 모르지 않나. 목소리만 들어요. 목소리, 얼마 목소리였어요?
차에다 대도 되고 저 안쪽으로도 차 댈 때만 늦으시네. 나는 근데 선생님을 맨날 만나뵙고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한 35분, 40분밖에 안 걸리던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? 모르지. 그래요? 오실 때가 됐는데. 그 시청자 입장도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, 선생님, 예. 그 오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? 아, 저 이름이요. 송진규. 아, 송진규 씨. 네. 그 뭐지? 아, 가일식을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. 아, 네. 예, 그래서 이제 단식 끝나고 나서 가일 오늘 저녁 때 네. 가일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오늘은? 예, 저, 네, 저 네, 저 평소에 단식하고 생지식에 예. 관심 많았거든요. 아, 되게 좀 많이 배워보고 싶어가지고. 예. 아니, 그리고 굉장히 그 몸이 날씬하셔갖고 신선생이랑 거의 맞먹는데요. 예, 이제 좀 예. 되게 그 좀 이런 어떤 신체나 이런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. 아, 네, 그런 건강 뭐 이런 쪽. 어, 그래서 이쪽으로 오실 젊은 사람인데 아픈 데는 없으시잖아요. 아, 최근에 그 왼쪽 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. 아. 아, 그거 저절로 치유되도록 우리가 해드릴게요. 네, 좀 약간 충혈된 상태인 게 보기에는 좀 약간 그럴 수 있는데요. 아, 괜찮아요. 구독자분들과 네. 가끔 이렇게 만남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같다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많이 들어요. 꼭 뵈면은 식구같이 예. 뭐 어떻게 그냥 뭐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. 그렇죠. 그렇죠, 신 선생님도 그렇죠. 예. 저는 그 최근에 아 예전에 화학차 같은 것도 약간 중이 해보고요. 예. 차도 차 마시는 것도 많이 처음에 막 다도나 차인지 전혀 몰랐거든요. 근데 이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관심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. 이게 우리 집에 오셔갖고 뭔 체험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? 저는 그래도 생체식 단식. 단식 생체식 이게 가장 그렇죠. 그렇죠. 차. 예. 가도 호황무차는 예. 그러니까 생차로 해갖고 예. 단식해도 우리가 한 잔씩 드리죠. 예. 상담하면서. 또 이제 한번 채취하는 그 약초에 대해서 공부도. 조금 아, 예. 먹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좀 예. 밝혀드리고. 예. 예. 그렇죠. 그렇게 하죠. 예. 또 이제 계곡에 가서 씻는 건 아시죠? 아 예. 예. 그거 다 이제. 지금 이제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가서 샤워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. 생수에다가. 그럼 샤워하시면 내가 이제 딱 준비해 드릴게요. 오늘 드실 거. 생채식 오늘 드시고 예. 내일부터 단식 가는 게 막. 예. 오늘 좀 드시고 예. 과일 이렇게 갈아가지고. 여기 보자. 이래 단식 전에요. 한번 이 몸무게를 한번 체크를 해요. 여기 이제 보건소가 있거든요. 아니요, 오늘 문 닫았을 거예요. 6시까지 안 늦겠습니다. 몇 시예요, 지금? 지금 5시 17분이요. 아, 그래요? 예. 여기 가서 한번 몸무게 한번 재고 네, 맞아요. 가면 우리가 코스가 그렇거든요. 일단 뭐 단식하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연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무게를 뭐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. 이해해. 누구 얼굴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? 유튜브에서요? 예, 신선생이랑 승주랑. 아, 저는 원점은 승주 TV를 원점 많이 봤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신선생님 오시는 거를 보게 돼가지고. 아. 가장 처음은 EBS, 한국기행에서 제일 처음 봤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유튜브 하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나오더라고요. 아. 그래서 그때부터 보게 됐어요. 그럼 인연이 있긴 있었다, 그죠? 예. 그럼 승주랑 먼저 인연이 되긴 되죠? 예. 몸무게 좀 재러 갑니다. 65.7kg면 키가 177에
예. 어유 날씬한 분데요. 예. 신선생 가보세요. 일단. 한번 볼까요? 사람 말이야. 예. 55.8. 예. 신선생이 키가 작잖아. 예. 이제 가시죠.